거의 식사가 끝나서 우리 신랑 신부님 호텔로 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그러면 첫날 밤 그렇죠 보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성이네요. 결혼을 약속하셨고. 요게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아
좀 전에 예. 저 여자분은 누구예요? 아, 그 가수는 이렇게 베트남 약혼식 할 때 저희가 초청을 하면은 와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분위기를 좀 흥겹게. 아까 보니까 돈을 주던데. 아, 그거는요. 저도 준 거예요. 팁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수들이 기분 더 좋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이거 끝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님은 저희가 이제 호텔로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만나서 저희가 이제 맥주 한 잔 같이 마시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오늘 일과가 끝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오늘은 많은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신랑님 좀 휴식을 충분하게 드려야 돼. 그래서 저녁에 같이 맥주 한 잔 먹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제가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신랑님이 좋은 신부님 만나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우리 신랑님이 신부님을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부님도 아까 사진 찍을 때 자기가 신랑한테 이렇게 기대잖아요. 저 이렇게... 두 분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은 신부를 만날 수 있는 뭐 노하우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들 온몸에 문신이 너무 많다면 조금 안만 해도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왠지 그 느껴지는 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을 그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피디님도 한국 사람과 말을 주고받다 보면 대충 이 사람의 인성을 말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듯이 그쵸. 우리 통역들이 베트남 말로 신부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저도 느끼는 게 있는데 근데 저보다는 우리 루비 혜진이가 저도 한국 신랑님들을 만나보면 이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은 어떻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듯이 그런 걸 저희들이 이제 신랑님한테 신랑님이 이제 최종 고민할 때 저희들의 생각을 얘기해 드립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현지 통역사분들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인성을 파악하는 데 좀 더 그렇죠. 유리하겠네요. 우리는 언어라는 거,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좋은 분들은 되게 말이 좀 부드럽죠. 신부들도 똑같아요. 좀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억센데 좋게 표현하면 적극적이고 그런 걸 성격을 다 느낄 수 있죠. 아, 이 여성은 좀 적극적인 여성이네. 이 친구는 활발하네. 아, 이 친구는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타네. 이런 걸 우리 통역들이 느끼죠. 저희 회사가 그런 걸 잘해줘요. 원래 우리 루비나 혜진이가 한 여성이 보는 게 아니라 두 여성이 보잖아요. 네. 통역이. 두 명이 보고 우리 통역들끼리 얘기를 나눠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이제 출발을 시켜드렸잖아요. 네. 앉아서 지금 가족분들 식사하고 저런 모습을 보면 네. 제가 좋은 일 했구나. 저 두 분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저 때문에 생겼잖아요. 난 그 아기한테는 고맙다는 말을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가족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신 가족들이에요. 여기가요? 네. 가족끼리 얘기도 많이 나누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족 사이가 안 좋은데 오긴 와도 그런 대화를 안 나눠요.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완전 직계만 온 거예요. 직계 그럼, 사촌 정도. 그럼 사이 안 좋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좀 티가 나나요? 맞아. 그냥 앉아만 있고 말도 안 하고 정말 안 좋은 사람 오지도 않고 그런 게 눈에 좀 보이죠. 마지못해 앉아있는 느낌? 그렇죠, 뭐 그런 거. 타이퐁에 이 정도 되는 예식장이 많은 편이에요?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는데 현재 베트남 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예식장 이용률은 30%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가정집을 예식장으로 그냥 만들어요. 만들어서 하는 그걸 우리가 흔히 전통 결혼식이라 하는데 한 70%는 집에서 예식을 하고 예식장은 30% 그러나 점점 예식장으로 바뀌어 갈 거예요. 그러면 왜 집에서 결혼식을 할까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예식장으로 이렇게 꾸며요. 꾸며가지고 거기서 하게 되면 조금 비용이 저렴합니다. 가장 큰 건 식대예요. 그러니까 예식장 이용은 식사비가 예식장은 비쌉니다. 근데 그런 출장하는 예식 음식은 조금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면 실장님, 신랑님이 값을 지불한 게 여기 예식장 비용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한테 주신 돈 중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아, 남나요? 분명히 우리가 이득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신랑님을 저희가 모든 일을 대행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랑님이 예식장 계약하고 뭐 식사비 계약하고 가수도 초청하고 MC도 초청하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런 역할을 다 해주고 신랑님한테 저희 회사가 받은 돈에 그런 비용을 저희가 다 지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웨딩 플래너가 하는 일이랑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 일까지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예식장도 계약해드리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까지 우리가 신부님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티켓까지 저희가 다 예매를 해드려요. 아, 그러면은 소개, 예식, 대행, 서류
신부님 모시고 가고 비자 만들어주고 그 역할을 저희가 다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랑님들은 결혼회사한테 맡기시면 스트레스는 많이 없는 거죠. 아, 그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옆에서 케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안내해드리니까. 요즘에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식 비용이 좀 아깝다 생각해서 셀프 웨딩으로 이제 비용 절감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다 찾아봐야 되고 발품 팔아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모든 시간 노력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이네요. 그렇죠. 돈을 좀 더 지출하더라도 예식장을 좀 더 고급스러운 데서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여기보다 더 좋은 데로 이제 모시는 거네요. 저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안내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정도 웨딩홀은 중서민이 하는 웨딩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거의 식사가 끝나서 우리 신랑 신부님 호텔로 가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같이 호텔에 저희가 이제 호텔로까지 다 안내해드려야죠. 예, 아 그 뒤는 이제 두 분이 그쵸? 알아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호텔까지 안내해드리고 이제 이따가 호텔 가보시면요 신랑 신부님 약혼식하고 주무시는 호텔은 조금 좋은 호텔이에요. 오늘 같이 그러면 첫날밤 그러시는 보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성인이에요. 결혼을 약속하셨고. 부모님 승낙을 다 받았고 아, 뭔가 제가 다 부끄럽네요. 그래요? 갑자기 저 두 분은 네. 잊을 수 없는 오늘이 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 신랑님이 이제 수요일날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8개월 뒤에 신부님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부님들을 한국어 공부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한 6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국어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한국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렇죠. 기본적인 언어는 배우고 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신부님들이 짧게는 5개월, 이제는 길게는 6개월, 5, 6개월 정도 한국어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 시험 합격을 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없었던 시절에는 언어가 많이 안 통해서 한국에서 이혼하는 게 좀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개월에 대해서 조금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신랑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우리 신랑님들이 베트남 국제결혼이 너무 빨리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8개월 정도의 시간은 있다는 거죠. 아... 두 분이 좀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신랑 신부님 묵을 호텔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외국 사람도 많이 오고 특히 한국 사람이 많이 옵니다. 오셨네요. 지금 다 하고 있어. 기다려. 오케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요게 항상 이걸 그냥 꽂아 놓으시고 이거를 들고 다니시면 돼요. 요거를 신랑님 요게 뭐 침실부터 다 돼 있고 저기서 요리도 해 먹어도 돼요. 그래서 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되고 예. 다 있어요. 침실은 요 안이시고 우리가 빨리 나가야 돼. 신랑 신부님 펴야 돼. 신랑 우리는 6시에 이따 6시에 만나요. 또 자 나갑시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오늘 우리는 인연을 만들어줬다. 자 우리도 가서 쉬자. 이제 끝난 거예요 시장님? 그렇죠. 6시에 뵈는 거죠? 그렇죠. 6시에 이제 맥주 한 잔 같이 마시려고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루비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만나요? 루비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루비를 처음 만날 때 제 친구가 그랬어요. 오빠 뚱뚱한 여자 올 거야. 정말 뚱뚱한 여자가 왔었어요. 그때보다는 아마 지금 아마 10kg? 그 정도야? 지금 10kg 빠져가지고 이뻐진 거예요. 10kg 빠졌다고 하셨는데 실례지만 지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